이번에도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강하게 아, 붙였습니다. 헤딩!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아, 이용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돌려놓는 장면이었고 하지만 네. 그 전에 한희혁 선수의 프리킥이 너무나도 낮고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이 됐거든요. 사실 킥이 나가는 순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날카로운 프리킥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용 선수가 정확하게 또 돌려놓으면서 선지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오늘 한희혁 선수의 오른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이 전 장면에서의 프리킥 상황에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휘어들어갔고 네, 그리고 교체 카드를 사용을 했고요. 현재 천안시 축구단은 한 장의 교체 카드만을 사용했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 이슬찬 달려갑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조향기 박스 안에서 조향기 반대편 슈팅! 골! 정희찬! 일단은 이슬찬 선수가 앞쪽에 있었던 조향기 선수에게 이제 공간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날카로운 궤적, 그리고 조향기 선수가 상대 선수를 등지면서 잘 돌아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공간, 하프스페이스가 허물어졌고 반대편에 침투하던 정희찬 선수에게 정확한 땅볼 패스를 연결해준 또 조향기 선수의 패스까지도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향기 완벽하게 반대편을 바라봤고 정희찬이 해결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2-0 두 점 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희찬 선수 이번 시즌 천안 상대로 두 경기에서 두 골, 천안에게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이 나중 경기에 있어서도 천안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코너킥 높게 띕니다. 조주혁의 원더골! 그렇죠. 해줘야 될 선수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주는 이런 장면들 굉장히 꼭 필요한 장면이거든요. 네. 조주영 선수를 투입한 김태형 감독의 선택이 다시 한번 적중을 하면서 일단은 한 점을 따라가는 만회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천안시입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조주영의 완벽한 발리 슈팅. 그렇죠. 오른발 인사이드로 해결했습니다. 네,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겠다. 골을 만회한 천안시 축구단. 역시 중계방송의 묘미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인데 우선 김포FC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정희찬 좋아요. 슈팅이야! 골! 손석영!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박스 안쪽에서의 정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상대 수비를 앞쪽에 두고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 그리고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손석영 선수에게 정확한 연결, 손석영의 완벽한 마무리까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져 들어간 김포의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앞쪽으로 나간 패스가 워낙에 좋았고 예. 끝까지 따라갔던 한부성 선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희찬 선수에게 조금 무너지면서 손석영 선수에게 공간을 허용했고 이 장면을 확실하게 또 마무리를 해주는 손석영 선수죠. 어떻게 보면 어땠습니다. 일단은 시간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쪽으로 보내야 돼요. 네. 자, 넘어졌고요. 왼발! 들어갔어! 또 한 번에 말했고 엄청난 왼발 슈팅이 나옵니다. 네, 일단은 그 전 장면에서의 이제 파울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왔고 예. 그리고 세컨볼 떨어지는 볼을 믿을 수 없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슈팅은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골문 구석을 갈랐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따라갔고 남은 추가 시간 약 5분 정도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그렇죠.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와,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 1위와 2위 팀 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고 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의 결과 모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자, 다시 볼까요. 여기서도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처리를 해냈고 뒤쪽으로 빠진 볼에서 왼발 강력한 슈팅. 네.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이상욱 골키퍼도